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연구원과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의 주력 종목 어떻게 골라주셨을까요? 예, 오늘의 주력 종목은 JYP 엔터, SM, 하이브, YG 엔터입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는 특별히 어떤 종목들이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첫 번째 종목은 JYP 엔터입니다. 우선 지금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 지금 엔데믹 이후에 굉장히 매출 성장세가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최대 분기 매출액 그리고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이제 고실적을 만들어냈습니다. 3분기 매출액이 951억 정도로 전년 대비했을 때 66%, 그리고 영업이익은 275억으로 전년 대비 50% 늘어나는 실적을 보여주었고요. 내용을 살펴보자면 트와이스나 있지, 엔믹스 같은 주요 아티스트들이 컴백을 했고, 컴백을 하면서 앨범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서 음반 매출액이 전년 대비했을 때 30% 늘어나는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티스트들이 컴백을 하면서 공연 활동까지 재개를 했기 때문에 콘서트라든지 MD 매출도 같이 늘어나게 됐고요. 이런 부분들까지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실적을 이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니즈와 스트레이키즈의 일본 투어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진행은 했지만 매출액은 이제 4분기에 반영될 예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3분기에 이어서 4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에는 코로나19가 무색할 정도로 역대급 실적이 나온 셈인데요.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 그리고 엔믹스까지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올 한 해 동안 모든 사업 부문에서 고성장이 예상이 되고요.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일에 발매했던 앨범이 한 280만 장 나갔고 올해만 한 두 번째 이제 빌보드 200 차트 1위를 기록을 하면서 BTS 이후에 굉장히 좋은 보이그룹으로서 입지를 좀 다지고 있다는 생각까지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지금 4분기까지 왔기 때문에 결국 내년도 좀 짚어봐야 되는데요. 내년에는 이제 K-POP 현지화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 일본 니즈를 통해서 이제 K-POP 현지화 노하우가 많이 쌓여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일본에서 보이그룹, 중국에서 보이그룹, 미국에서 걸그룹을 데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결국은 이렇게 새롭게 그룹을 런칭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투자비가 들어간다, 제작비가 들어간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요. 아무래도 현지 K-POP 아이돌에 대한, K-POP 아이돌의 데뷔에 대한 이제 시장의 기대감이 크다는 점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런 모멘텀이 오히려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SM인데요. SM 또한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매출액이 2,381억으로 전년 대비 54%, 영업이익이 298억으로 전년 대비 111% 정도 늘어나는 실적을 보여주었고요. 에스파라든지 NCT 127 같은 가수들이 앨범 판매량이 굉장히 높게 나오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메리트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얘기를 해볼 것이 엔데믹 기조로 콘서트가 국내, 해외, 일본 다 합쳐서 한 35회 정도 이루어졌거든요. 결국에 콘서트나 MD 매출 자체가 굉장히 크게 늘어난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광고 수요까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실적에 있어서 굉장히 탄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마찬가지로 해외 진출에 대한 내용을 좀 짚어봐야 되는데요. NCT 127이나 슈퍼주니어 같은 경우가 월드투어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4분기에 한 50만 명 정도 모객이 된 상황이거든요. 결국에는 이것은 콘서트나 MD 매출 플러스 이만큼 팬덤이 있다는 거니까 음반이나 음원 수익까지도 이제 더 지속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이제 결국 중국에서 웨이브의 이제 앨범 발매라든지 신인 보이그룹과 이제 또 NCT 도쿄 데뷔를 앞두고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 있다라면 본격적인 외연이 더 커지는 시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핵심입니다. 라이크 기획 프로듀싱 라이선스가 올해 연말로 이제 종료가 되는데요. 작년에 수수료 지급액 240억 정도였거든요. 결국에 이것이 종료된다라고 하면 수익성도 개선될 것이고 밸류에이션 하락 요인이었던 지배구조 불확실성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메리트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호성 연구원이었습니다.